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 진행을 맡은 직원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새해 들어서 처음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신축년 새해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자, 저희도 새로운 마음으로 소의 해를 맞아서 우직하게, 성실하게 와랑와랑TV 재미있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많은 준비들을 거쳐서 새로운 변신들을 준비를 했죠. 그렇죠. 일단 네. 그 세트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요즘 바뀌었습니다. 요즘 또 신구간 아닙니까? 예, 네, 신구간. 네. 아니 근데 분위기가 약간 우리가 주간 아이돌 느낌으로 세트가 네. 바뀌니까 네. 굉장히 많은 시도들과 변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세트의 예. 장점이 뭐냐면요. 네. 뒤에 그 합성 화면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네. 네. 이런 겁니다. 뒷배경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일단 우리가 제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다죠. 바다죠. 네. 자, 바닷속 풍경 속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야. 자, 물고기. 언더더시. 아, 저 배 물고기 보세요. 네. 야, 괜찮다. 네. 느낌 살아있네. 바다니까 이제 이번에 우주로 갑니다. 우주. 우주. 네. 인터스텔라 느낌 나게. 바로 갈 수 있어요. 네, 우주로 바로 가잖아. 야, 괜찮네요. 네. 이게 뭐지? 이번에 저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인 세트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가볼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네. 아, 백악관. 바로 나왔어요. 네. 백악관 바로 네. 아무튼 네. 굉장히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들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채널도 고정해 주시고 네. 또 유튜브 라이브에도 많이 들어와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시즌 2를 환영해 주시는 분들의 네. 목소리들이 많네요. 네. 박성진 님, 또 자유희 님 들어오셨고요. 네. 자, 모르는 네. 게 산책. 아, 모르는 개하고 산책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모르는 게 산책. 원래는 상책인데 그렇죠. 재미있게 모르는 게 산책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아, 스케일이 아주 좋다고 대단하네요. 칭찬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제주 김씨님은 스포츠 앵커 같다고 네. 의상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이런 사연들 계속 받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계속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첫 코너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너 제목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 네. 코너 제목이 우리 동네 말장시인데 어느 네. 마을마다 가면 말장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좀 수다스러운 그럼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얘기들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 시사성도 가미가 돼 있는 거죠? 뭐 시사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관심사들,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네.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김성욱 씨가 나오나요? 저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나와요? 거기 그 김명부 어르신이라고. 아. 여기서 많이 들어봤던 분인데? 뭐 예전에 뭐 방송도 몇 번 하셨던 분인데 예, 예, 그 어르신이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네, 그런 것이죠. 네. 재밌겠네요. 네. 박학다식하고 인품이 높다는 그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밭이네요. 아, 저는 김명부 어르신 뵙고 싶어요. 이제 나오겠죠. 당근 밭이. 아, 이제 와요. 고시었다 계셨다. 아이고, 수고하셨다. 아이고, 나오셨네. 김명부 어르신. 오늘 저 오후 간식은 비타민 A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자 당근이옵니다. 주가. 쌈좀 꼭다르게 씻어왔습니다. 아이고, 이 당근밭이 8,000평인데 이거 그 뒤만 일어난 당근을 또 먹어 점심이 이거 참. 아이고, 삼촌. 무시가. 우리 구자 당근이 식이섬유도 하고 비타민 A도 고독해고야. 요작인 방송에 보난 어떤 박사가 걷는데 눈에 좋은 그 루테인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또 당근의 냅디다게. 그렇죠, 그렇죠. 야, 당근 좋은 건 알람쩍 많으니 걔도 이런 날씨에는 걔도 어떻게 국물 호로록 들이시는 간식을 조금 준비해서 아주 그런 거 있어야지. 개미 낼랑 당근 나근에 저 어묵탕 끓여놓고 쿠다게. 내일은 나 내일은 못 올 건디. 무슨 맛이? 내일은 나 또다시 병원에 가자 냄새게. 야 경호, 이 8,000평 넘은 밭을 이거 당근 매는디 무슨 너희만 불러도 난리고 그 너희가 노슬 빌어도 하얀 빌어서 아주 이걸. 삼촌은 요즘 시국이 어떤 시국이과게 5명 이상은 집합 못하게 집합 금지령 내려쓰게게. 작업할 때 다 모형만 안 하면 된 맛이. 아 기라. 이렇게 옆에. 아이고 난 또 순진하고 착해 누나 또 그걸 고지 믿어 쓰게게. 내가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서 끝날 것 산디. 근데 열한 방인가 열 방인가 거기 교인들이 막
조선 다녀보나 이 난리 아니라게. 예, 아이고 우리 삼촌 얘기 잘했다마는 그 열방인지 열한방인지 거기 그 교인들이 제주 안심코드로행은에 그 제주 관광지 QR코드 영행찍어 제주도 이신출 개발한 전국인 난리가 나났어. 아이고 아이고 게. 아, 난 제주도가 지금 보완하게라는 거라. 내가 그 안심코드를 잘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보나 이게 문제가 되고. 허나니. 너 말로 못 이걸 보완하자는데 이거 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게. 아이고. 그난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저 우리 모두 이 방역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 이제 안심코드 이런 건 깔아야 돼요. 아유, 걔는 네. 요새 마트도 가면 쓰레놓고 식당도 가면 쓰레내고 하나니 가는 데마다 쓰레내놓으니 성가전 죽어지 구다게. 그럼 방송에 뭐나 미신 안심코드 산지 등식코드 산지 그거 한 번만 꼴민 된다는 게 많은 건 난 그거 너 왁꽉행 뭐 잘 헐중을 몰라 누나. 그날 나도 식당에 가 직원한테 헛꿈 이거 헛꿈 해주라 하기가 경어엿. 나나고로 허재너란 아이고 저 아지망 저것도 못햄신가 내 무렵을 가부대 그냥 자꾸장에 손으로 썸수하게 아니 우린 건강이다게 마수다게 그러한 이번에 그 유수함에서도 식당 거기 그 확진자 많이 나왔을게 거기도 그 제주 안심코드가 이상하신디 사람들이 영행은행에 손으로 영행 비비작작 영사업은 이거 추적이 됩니까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 제주 안심코드가 전화번호만 딱 입력해불면 뭐 100명이든 몇 명이든지 간에 쫓는 게 1분도 안 걸린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손으로 적으면은 이거 사람이 이거 인력으로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찾을 거야. 어. 그러나 이 QR코드를 다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역학조사 시간이 완전히 축소되는 거야. 아이고 삼촌. 꼬라삭해 꼬라삭해. 꼬라삭해. 다 꼬라삭해. 야 그 삼촌은 꼴면 안 돼요. 무사 나는 안 돼요. 아이고 잘 안 심어. 무사. 아이고 낮은 미신 길다방이야 저 미신 미신 다방이야 밤에 술집 가고 언젠 니가 그래 이름도 가짜로 썼대 넘어 너 그거는 이제 가지도 못해 새끼 어디 가니까 누가 꽂지 말래 알았어 자 결국 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네, 우리 네. 그 예, 사회 지도층 예? 우리가 먼저 이걸 아이고, 꼬라서 예. 사람들도 다 같이 가자 맞수다 물 다 꼬라 물 다 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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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냅주게 자 봅시다 영행은 제주 안심코드 영행 검색행 들어간 설치만 누르면 표시 아이고 아이고 제주 안심코드 눌렁네 설치 영하면 또 아이고 검 쉬운 겁니다 1분도 안 걸린 거 자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아이고 삼촌 그건 안 됩니다 야 이거 될 것과 그 옛날 건 게 옛날 거라 나그 15년 전에 아들을 사준 거가 잘 돼요, 무사. 야, 돈 되면 사람 무시고 구가. 핸드폰 먼저 막고 주세요. 아이고, 핸드폰 먼저. 야, 그치, 아들이 사준 거야. 우리 좋게 대리자 맴수다. 사라졌어. 어디 가셨어요, 김병보 어르신? 아니, 그나저나. 야, 우도 효도차 탑서엔 헌 거 이때는 게 들어봅디가. 효도차. 누가? 효도의 냄새가 효도의 냄새가 효도차 아 효도차 우도 효도차 아이고 들음도 처음이오다 처음 듣고 무사 걔난 우도에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어디 병원이나 어디 가지 넘은 배 타고 버스 타고 또 배탕 들어가고 거정 보면 호류 일곱 여덟 시간 들어야 경험실 거기 요 효도차인 헌 건 집까지 가 태와 일 다 보고 그냥 집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서비스에 넙디다 그러나 우도에 우리 괜당도 사람신데 양 막 좋대냐 그러나 우리 할망도 우도에 살아 쭉에 거기 가는 나 예전에는 우리 할망 허리 아팡행은에 하루 종일 강은에 그거 뒤치락거리 막 다해나신데 이제 이 효도차 탕 댕겨보난 야, 이거 효자우다게. 재민호 형님, 그건 어디서 해주는 거래, 냄수가? 돈은 안 드는 것과. 그러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건강보험에 신청하면 경호형 만들었던 헙디다게. 아이디어가 좋다. 이 우도에 그 효도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저거군요. 예, 탑서. 우도 효도차 탑서. 좋다. 삼촌 이제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기관지가 안 좋아져서 한번 이제 탔던 분인데 이비인후과 갈 거예요. 그래서 우도 지역의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제주 시내 병원을 이용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배 타고 버스 타고 해서 왕복하는 한 7시간, 8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병원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릅서에 불편하면 조금만 더 갑시다. 쭉 여기 직전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다시 또 차로 이동하니까. 그러니까요. 병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근데 오고 있어요. 감수다. 아, 지금 나 이제 어머니가 격자하려고. 예, 어르신들하고 또 말상대를 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40분? 네. 사람 지난 중 편한 적이 금세월에 가진 희수야. 막 걷지도 못하고 기사님네. 우리 집이 고장왕 시끄가고 두닥에 고생한 생각하면 있나? 갈비탕 아닌 아무거라도 사드리구정한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네. 시내까지 오잖아. 아 이거 참. 아유 고생했어요. 효도차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자주는 이렇게 막 하는 게 좀 솔직히 부담스럽잖아, 일을 하자면. 근데 효도차 생김으로써 저희가 엄청 고맙고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기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이제 어르신들 잘 모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재밌어요, 일단. 아무래도 그 집에 모셔다 주고 이제 고맙다고 할 때 그럴 때 가장 보람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할 겁니다. 해야죠 또. 참 이제 듣던 중 좋은 소리다. 희소식이 오다. 어. 나도 괜히 이제 저 올리고지만 바티댕공 나 내재되면 나 우두광 이상한 사람. 아이고 아주 잘 생각했다. 먼저 잔자방이 십세야. 나 부대 전화하면 누가 왕 날 태워줄 거냐. 마수다 우두광 사는 사람은 다 태워줄 거냐. 다 태워줄 거라. 아이고. 그 생각자 그저 근데 인구 누런하게 생겼어. 나 우리 어머 아방도 거기 옆이 종달리인데 그리 이사가리네서 그게. 아하. 교가 야이 아까부터 보나 무사 말고리 듣는 무사 잠깐 저래만 베리니 저리 부시고 있어. 무시고. 너네 어머 아방한테 한마디 하라. 너네 어머 아방한테. 아 이럴 때 한마디 하라. 저 한마디서 어머니 아버지 건강 없어 사랑 없어 한번 하라. 아 이거 괜히 녹화되는 거. 어이 하라. 저도 여러분 하라.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저 종달리 효도차는 나가 헛컴에 수요일 날 녹화 끝난 거 아니 연고르면 안 될 거 아닌가. 괜찮아.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가쿠다에. 나는 아까보다 어디 세경 배림식 못한구나. 자꾸 저래만 내려 저래만 내려. 자 그나저나 이저 사람이 참 이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이 편리한 것들이 많이 생겨. 이저 우도 효도차 탑서 이거 참 아이디어가 좋다. 최고다 최고. 그거, 최고. 예, 예, 그거 예, 예.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 박수. 잘한다. 아 이거 뭐 국산차로 사야 되나 이거 뭐 외제차로 사야 되나 이거 금액이 이거 뭐. 뭐임디? 아 나 이 차 사재니 이거 좀 알아봐주신데 혹시 그 삼촌들 거기 차 퍼는 사람 아는 사람이시면 나 소개 좀 시켜줍소. 차 사재? 예. 녹고장 차를 산다 말이냐? 무슨 부산입니까? 얘나 정신없이 이거 신문 보라 이거 어? 우리 도내 자동차 등록된 게 지금 60만 대. 아이고. 그 중에서 노는 차 렌트카 빼고 실제 운행하는 차는 38만 대. 걔는 제주도 인구가 70만 아니냐? 이 정도 되면. 아이돌하고 저 운전 못하는 할망 하라방 빼고 다 차를 끄성댕긴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오. 경안한 제주가 그 저 인구당 차량 보유 순위가 인천 다음으로 2등이고 가구당 보유 대수는 전남 다음 2등이래 나는 자. 근데 이 신규에 뭔 차를 산다 말이고. 아이고 맹구 삼촌 똑똑하다 야. 근데 이장 서너 번 떨어져 나나냥. 유신은 파삭한 게. 그럼 그런 거. 아이고 차가 하근에 문제금 문제 깊디다게 오늘 아침에 동사무소 들리고 오후에 병원 들리나 호로다간 차 셉지 못해요 차 셉지 못해요. 더 어쩌다게 촌에 한 번씩 가면 차가 이래차 저래차 세화장 있어 그래 행패너지 싸움때는 진짜 촌에도 차 때문에 왔어. 하 경연한 이제 차들을 못 사기 어제 그 저 차고지 등록제를 하지 않아서 아 경연은 또 어떤 사람들은 차는 시에서 그성댕기멍 차고지는 촌에 지내 어먹네 집이라. 아이 경연은가 이게. 차가 늘어난 걸 막질 못한다 이 말이여. 게나 이럴수록 우리가 차를 살 게 아니고 버스 탕댕길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여. 버스. 어. 네. 야, 버스 타진 하나냐?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가 어려워하게? 마을 안쪽까지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사 차 분경 멈광. 아이고 참.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라고. 걔는 이 버스들 안 타누나 노선도 없어지고 차부도 없어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오다 이게 차 때문에 이게. 그러나 그 요새 아이기들 봅석이 요새 아이기들 대학생만 딱 돼도 그냥 차 타는에 싹싹 당기는데 무슨 나는 차 못 삽니까? 나 사집니다 걔. 아이고 요자기 뱅기네 그 경운기 비력을 끄성 당기는 거 보나 오라이 빠꾸도 졸바로 뭐 봐주게 오라이 빠꾸도 졸바로 못등 이래착 저래착 하다 그래 너 그 저기 고랑창에는 빠졌잖아. 야, 아무도 안 보는 거다 이 그거 봐버렸구나 그. 대단장 제일 좋은 방법이 있으다. 무시고. 뭐 딱. 버스 공짜로 태워불면 돼요. 그거 좋다, 공짜로. 걔나 그 옛말에 그런 말도 있으게 공짜는 양잿물도 큰 거 먹네. 아. 공짜인 햄이 너도 나도 다 타게 돼.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그 차들 늘어난 말이야. 질 새로 뽑고 저 주차장 만드는 데 돈 들어가고 거짓말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돈이 버스 하영 행이네. 다 공짜로 다 태워불면 돼.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좋다, 그. 저저 이년 이장 나가라, 이장 나가라.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맞아, 이장, 맞아, 맞아. 이장을 시켜먹고다. 빌어주세요. 아유, 걔나저나 제주도도 1년이면 몇 번씩 눈이 폭설이 와노나 이거 안전장치들 아니면 큰일이라 큰일이라. 맞아. 걔나 난 어떤 안을 태주 허영 끄성들 나와 이래 바가불곡 저래 바가불곡 노부차 바가불곡 아이고 큰일이라 큰일이라. 얼마 전이 그 MBC 뉴스 안법디강 시청에서 그 버스가 그 올라가지 못한 그 길을 올라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 내령을 햄 막 버스 밀멍 올린 거. 아, 그거나 보먹냐야 얼마나 금칠건 줄 알았어. 그걸 사람들이 밀리당에 그걸 못 밀어시면 그 사람도 다 다쳤을 거 아니냐게. 나 원 그거 못 먹니? 금치락 해전하게. 급한대로에 여기 마트에 가면 그거 폽디다게. 그 스프레이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눈길 빙판 갈 때는 그 바퀴에다가 칙칙칙칙 뿌리면 그냥 마트 정도는 간대 냄새다게. 나 저 우리 며느리 그 저 네. 머리에 칙칙 하는 스프레이. 아, 그래, 아 그거 말랑 마신 게. 그거 틀리거라. 네. 눈길 오는 거이신데 그게 막 효과가 막 좋진 않단 맛이. 그러니까 이제 집에 차 트렁크에다가 체인이나 예? 스노우 타이어 딱 행운에 그걸로 행운에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리고 눈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걔나 결론은 대중교통이 최고다. 아이고 근데 너도 차도 오시나 경 잘 알아맙시니? 이러는 빠삭이라. 참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야 이거 사실은 그 2년 전에 음주운전하다 박한 차다 파차된 거. 아이고. 연화도 이게 아주 새로 따세게. 경기도 무슨 차를 산다고 말이야. 넌 차 사면 차여보시면. 안 된다. 버스 탄다 아니라 버스 타. 버스 탐닉이 아니라 버스 탐닉. 잘합니다. 운전 잘해도 아이고 고생. 아이고 참 좀 전화 하나 받읍세게. 아이고 무사히 이거 지금 바쁘디 바쁘디 살려는디. 받읍세게. 여보세요. 어? 아, 그 차 도착해서? 맥이라! 야, 그거 비지를 떼지 마라, 그거 잘난 곳이라! 어, 알았어! 어. 맞아! 새로 신청한다! 이상치! 양계! 이상치! 네, 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이 말장시들이. 넷이서 말을 하니까 무슨. 아까 어떤 분이 저 쇼미더머니 보는 것 같다고 네, 랩하는 것 같다고. 아 근데 워낙 내용도 이렇게 좀 예전에 우리가 설명해 주는 방식에서 네.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좀 제안도 해보고. 그렇죠. 어, 나름 이게 시사 코너지만 좀 재밌게 접근한. 어 기대가 되는 코너예요. 우리 동네 말장식.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그 서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공통의 관심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주말로 또 얘기하고 들어보는 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네. 이번 소식은요.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기특하다고 해야 될까? 네. 기특한 소식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서귀포시 신내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그 학교 어린이들이 교내 미디어 활동이 있어요. 그 미디어 활동, 특별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고 네. 또 그것을 제주 MBC 시청자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출연을 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출연료, 제작비를 지급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전액 아이고. 전부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착한 어린이네요. 멋지고 네. 기특한 아이들입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뭐 이런 또 좋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그 주인공이죠. 서귀포시 남원읍 우리 신해초등학교 오윤서 어린이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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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예.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 교내 미디어 활동을 했잖아요. 네. 우리 그 미디어 꾸러기 활동이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미디어 꾸러기는요. 저희 말을 되게 홍보하고 소개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직접 다 촬영도 하고 막 그런 건가요? 어린이들이? 네, 직접 대본도 짜기도 하고 촬영도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 윤서 어린이도 직접 출연을 하고 제작을 한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작품들이 또 저희 그 방송으로 소개가 되고 제작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그걸 기부하게 됐나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큰 돌을 쓸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른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야, 기특하다 진짜. 우리는 그 큰 돈을 쓸 곳이 없다. 그 아이디어는 네. 누가 냈나요? 선생님의 아이들이 다 같이 결정했어요. 아, 이렇게 기부를 하고 나서 기분이 어땠나요? 되게 뭔가 신기하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아, 오늘 방송이 연결된 김에 혹시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을까요? 계속 또 돈이 생기면 기부를 하고 더 뿌듯한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아, 아이고, 그렇구나. 맞아요. 아, 근데 이 얘기 듣는데 네. 진짜 어른들이 이 어린이의 마음처럼 아, 똑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기도 힘들고 할 텐데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앞으로 그동안 해왔던 이런 또 꾸러기 활동, 미디어 꾸러기 활동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건강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그럼 끊어볼게요. 네, 끊어볼게요. 네, 아유, 네. 말도 너무 예쁘게 잘하죠. 네. 신예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오윤설인이었고요. 네. 정말 그 열심히 우리 마을을 홍보하는 거에 어린이들이 모여서 제작도 하고 원고도 쓰고 해서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그 방송 출연료 받은 걸 또 네. 어른들을 위해서 또 기부했다는 또 이런 또 따뜻한 네. 사연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훈훈한 사연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신내초등학교가 학교는 좀 작지만 이렇게 네.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활동이나 아이들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곁으로 다가온 우리 인공지능을 또 만나볼 시간인데요. AI 인공지능. 소식입니다. 네, AI 소식입니다. 그 지금 좀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개발하려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편리한 세상을 만나게 해준 숨은 주역들, 또 인공지능 혁신 기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는 지금 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앞에서 인류는 속도를 늦추는 대신 신기술로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이를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에서 앞서가는 개인과 기업, 국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앞당긴 AI 혁명, 우리 기업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교통의 요충지로 급부상하는 경기도 시흥시. 이곳에 서울대학교 미래 모빌리티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산학협력을 통해 학교는 자율자동차의 운행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기업들은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 도로 인프라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4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2차 년도에는 승합차를 포함해서 7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오이도역에서 105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험장 상황실에서는 시험 차량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제 도로처럼 만들어진 시험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쌓습니다. 이후 실제 주행 환경에서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시흥시 백옷동에 사는 김하영 씨가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때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하는데요. 오이도역에서 백옷 친도시 주거지역까지 주 야간으로 시범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 차량입니다. 학업이랑 알바 병행할 때 집에 늦게 갈 때가 많았는데 그때 택시를 타긴 좀 위험하고 불안해서 이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종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 차량은 일반 자동차와 보행자가 혼재한 도시의 교통 상황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로 달립니다. 이때 교통신호 정보를 받아 교통신호에 맞춰 정지하거나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의 짧은 운행 시간과 긴 배차 시간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기획된 이 시범 서비스는
앞으로 도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승감이 생각보다 너무 좋고 그리고 늦은 저녁에 집에 혼자 귀가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센터의 주요 역할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가지고 그리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정말 AI가 기술이 네. 일상의 우리 생활로 이렇게 훅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깊숙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화와 산업화 정도만 지금 남은 단계라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 제주 도로에서도 이 실증 테스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예전에 영화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키트 딱 이러면 키트 문 열면 차가 좋아져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화에서 보던 꿈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해보게 되도록 하고요. 자, AI 두 번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제주도 첨단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동북아 최고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많은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드론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는 드론과 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와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드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해 제주도의 자율주행 드론의 운영과 스마트 시티 구축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이 결합하면 자율주행 드론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상에서 라이다나 기타 이미지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향후 제주도에서도 이제 시연을 했지만 드론 택시나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운영을 하거나 또는 무인 드론들을 자율로 운영하는 시대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지상에서와 같은 2차원적인 공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건물들도 있고 언덕도 있고 제주 같은 오름들도 있습니다. 그런 3차원적인 공간 정보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자율주행 드론에 대한 제어, 컨트롤, 그다음에 자율비행에 대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은 항공 촬영뿐 아니라 수색과 구조, 동식물 보호, 무범 지역과 산불 감시, 택배, 그리고 가상현실 서비스까지 인공지능과 결합해 무궁무진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가상의 현실 공간에 실제 인간이 같이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간이 참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거기엔 AI 인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AI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상현실 공간에 버켓에 다 들어갔을 때 진정한 가상현실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개발이나 노력 부분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가상현실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성장한 산업 중 하나가 물류 분야입니다. 기업 간 물류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도 어느 때보다 빅데이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자체적으로 그 개발한 인공지능 기업형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주문을 눌렀을 때 현재 21개의 경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개의 경로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조건에 따라서 배송 물품의 종류나 배송 가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출발 그 옵션의 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있는 그 배송 경로나 이런 것들이 50%를 절감할 수 있고 45%, 42%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송 경로에 대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 출발지에서 여기 이렇게 갈 때 이런 그 현재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최적화돼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에 확보된 빅데이터로 경로 최적화 작업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도상에서 물류 배송에 대한 최적의 경로를 찾는데요. 그동안 누적 배송 건수만 100만 건이 넘고 누적 배송 거리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까지 누적 배송 거리가 지구 한 140바퀴 정도의 누적 배송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고객에게 최적의 배송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배송 파트너를 위한 배송 경로 최적화 등의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빅데이터 수집이 진행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역의 방언을 수집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의 입주 기업이 참여해 제주 사투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구축 산업의 일환으로 각 지방마다 음성 데이터, 방언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언 데이터를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음성을 녹음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 녹음된 데이터는 제주와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이 되고요. 제주 방언을 사용해서 두 분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는 근데 뭔가 딱 정해진 스타일이라는 게 없는 걸 알마? 뭔가 너 딱 보면 보여. 다시 막 요즘에 이 마귀 범서. 대화 내용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해 AI에게 학습시키면 제주어도 보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은 세상의 많은 것을 바꾸기도 또 지켜내기도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모르는 분야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왜 잘 되는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그 결과가 매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모르는 분야를 더 개척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늘어나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생겨서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스스로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를 타고 주문한 물건을 드론으로 받는 편리한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과 기업들의 가슴 뛰는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면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네.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AI로 학습한,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제주어로 운전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오. 그러면은 되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순서는요. 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주도에 눈이 많이 내렸었고 정말 많이 왔죠. 이번 주에도 지금 뭐 눈 소식이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 눈이 내리면 사실 불편한 것도 많지만 한라산 설경을 또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한라산의 설경, 아름다운 설경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잠시 동안 마음을 좀 비우시고 한라산의 그 설경을 자유롭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가시죠. 이게 뭐랄까 마음이 이게 좀 치유되는 느낌, 힐링되는 느낌, 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요즘 네. 뭐 불멍도 있고 물멍도 있고 막 이런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네. 있으면 그게 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을 보면서 이렇게 멍하는 것도 참 저는 우리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네. 새롭게 선보이는 맛있는 코너죠.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맛있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저희들이 찾아뵀었는데요. 요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대한 밥상. 오, 네. 위대한 사실 밥상.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매일 받는 밥상이지만 여기에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또 위대한 것들이 담아져 있는지 오늘 위대한 밥상 만나보겠습니다. 리가라.
이제 행사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마냥 놀 수도 없고.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거 한 1년 넘도록 행사를 못했으니까 일을 못했으니까 사소한 일거리라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검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얼핏 들었는데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굉장히 영양 부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평상시에 먹고 있는 거 조금 나눠드리면 어떻게 좀. 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검사하시는 분들. 아 그럼 직접 식사를 준비해서 갖다 주는 거군요. 예예. 예. 직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이 하고 있어요. 아 13분. 통돼지 바베큐 혹시 알아줍니까? 어, 예, 예. 기기로 좀 돌리는 거예. 돌량 그거 하고 저 예. 몸국 끓여이네 밥행 각하마시. 예, 좋아 큰 게 맛있어. 좋아요, 쿠가 준비되는 대로 저녁 예. 전까지만 행 가져갑니다. 보통 메뉴는 알려주지 않는데 그렇죠. 먼저 알려주네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 나요.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이야, 이거 쇼. 내가 50인분을 주문을 해가지고. 와, 근데 고기 참 좋다. 야, 고기가 네. 너무 좋은데? 갈비가 있는, 어휴. 야, 저 기계까지? 아, 이거 오랜만에 꺼내놓는다, 이거. 아, 저게 부경보 씨 개인 소장 지금 기계인 거죠, 지금? 아. 이게 뭐냐면 회사에 보면 이제 돌아가면서 돼지 탁 그 잘라 먹는 그 통돼지 바비큐 기계. 이게 그 내 친한 동생 원찬이라는 동생이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잘라준 거고. 그거는 그 우리가 그 스피커 요즘 쓰질 안 해가지고 스피커 바퀴가 네 개 남아서. 돌리고 떼서 내려주면 기름 빠지게 쫙 기름이 이제 경사가지니까 기름 빠지게. 역시 도색의 분야는 아 이럴 때 정말 기분이 좋아서. 자 이거 몸국입니다. 이게 진짜 진정하니 도색광. 그 정도 광의 응. 양이면 한 100인분은 나오겠습니다. 아니 뭐 그건 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 50명 정도가 되는 줄 알았죠. 그 정도 일을 하는데 제주도를 책임을 지는데 13명이 그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 이거 아이들 먹이거나 이런 거 아니야. 그런 남으면 사심이 없. 남으면요 그 뭐 버림 그러면 버립니까 남으면 음식을. 아이들도 그거는 예 그때는 이제 애들도 좀 주고 팔진 않을 거죠. 아 이거 에이 좀 말을 아니 귤도 파는데 아니 그거는 그거랑 이거랑은. 예, 화면 왼쪽이 김은범 PD입니다. 보통은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사실 일부 살짝 나와요. 예. 본인 그림을 빼질 않아요. 그러니까 김은범 PD가 출연 욕심이 좀 있어요. 예. 자, 저걸 이제 반대 기계로. 훅. 도장. 도장 이렇게. 네, 훅. 아, 후! 이하고 써져 있네요. 아, 진짜 힘든 작업인데. 아, 이제 골고루 쫙 펴졌으니까. 저걸 이제 또 이제 몇 시간 동안 구워야 되겠죠. 자, 이제 닦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시간을 돌립니까? 이거 한 3시간에서 4시간. 아, 딱 먹기 좋은 때가. 그 이상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죠. 아니 이게 내가 예전에 숯을 많이 넣고 기름이 막 떨어지니까 숯에 불이 붙어가지고 돼지한테까지 막 붙은 거라. 이거 원래 이건 불이 붙으면 안 돼. 숯 그 열로 해가지고 훈제되면서 네, 훈제되면 이제 사서 그슬린 도색기가 되는 거죠. 네. 자 피디가 또 출연합니다. 벌써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네. 아까 13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정확히 고기 썰 때 왜 이렇게 적막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아, 고기. 고기 탄다. 고기 타, 고기 타. 고기. 아, 이 브릴 브리버 틀어놨네 이게. 아, 이거 탔네. 어차피 껍데기 탄 거라 관계 없습니다 이건. 껍데기가 제일 맛있을 텐데. 아, 껍데기 이거 버려야 돼. 딱딱해져서 싶어. 은근히 지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지금. 그렇죠. 멋지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완성! 13등분. 자, 우리 김 PD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덧광 빼기. 자. 야. 자, 국물은 잘 우러난 것 같아요. 아니요, 잘 우러나가지고. 식으면 이 고기가 잘 안 발라져. 뜨거울 때, 최대한 뜨거울 때, 맨손으로. 오, 저거 되게 뜨거울 텐데. 그렇죠. 아, 우리 김은범 PD도 직접, 껍데기에 들어갔네요. 아, 잘 타고 있네. 잘 되고 있음.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아, 이건 돌판이고요. 아, 그러니까 돌판인데. 오. 저는 이 고기 놀 자체를 멋있는 것 같아. 최대 20인분 가능하겠는데, 이게. 됐습니다. 열을 그냥 뿌리면 짭니다. 그래서 4등씩 치는 게 4등씩. 자, 이렇게. 아, 이게 이제 또 아우 지저분해. 그 입맛을 더 자극시키는. 고기 소리를 들려드려요. 10초만 딱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거 ASMR인가요? 그렇죠. 아, 정말 소리가 아 예술인데요. 조금. 아, 오늘의 이 레시피, 몸국 레시피는 우리 용찬이 형님, 형수님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보다 보시다시피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 무청과 너무 들어가고 이 몸을 이거 잘못 썰면은 이 몸을 한번 거릴 때마다 홈치 하영 올라와 버립니다. 야, 이 제주 바다가 지금 저 코 앞에까지 바짝 들이댔습니다 지금. 아까 저 공제 보니까 완도 사진. 아, 완도 사진인가? 완도 사진. 느낌은 어떻습니까? 맛있으면 되는 거죠. 몸을 원 담아 봅니다. 한번 해우고 아까우니까 또 한번 해우고. 자, 푸짐하게. 야, 이게 몇 인분이에요 지금? 이게 13명 먹을 고개야? 양이 아닌데 이게 지금. 이게 자기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한 50명 먹어도 50명. 아, 지금 괜찮습니다. 한 괴기. 예. 그럼 고기 발라놓은 거. 아니, 다 들어갑니까? 예? 야, 이거 100명도 먹겠다 진짜. 우리, 뭐든지. 예, 아낌없이 주는. 아, 근데 푸짐하니 좋네요. 자, 끓을 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제 3시간 30분에 시간을 아주 이쁘게 구워놓은 고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대가 돼요. 바비큐 어떻게 됐을까? 하나, 둘, 셋, 엽니다. 와, 다 잘했어, 아주. 잠깐 중간에 좀 끓음은 있었지만 굉장히 잘했어. 저거는 벗겨낼 겁니다. 오, 이야, 색깔이 좋은데요? 우와, 이 육즙. 야, 육즙이. 야, 저 껍데기인가요, 저거? 무슨 누룽지처럼 푹 벗겨지네. 이 바베큐의 특징은 이렇게 닭고기처럼
이렇게 잖아요. 이렇게 찢어 먹는. 이게 이 찢어 먹어야 이게 제맛이 나옵니다. 이거 썰어 버리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찢어듯이 결대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경부의 위대한 한 끼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아, 이게 도라면 도색이. 아까 보셨다시피, 아, 굉장히 비주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끄실린 도색이. 요건 물에 빠진 도색이. 요거 3종 세트, 도색이 3종 세트를 준비했는데, 야. 저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 괜찮겠습니까? 출발합니다. 위대한 밥상.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제가 좀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요 밖에서 잠깐만 좀, 예, 화이팅 하시는 응원의 밥, 한 끼 밥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요건 요 국입니다. 요 국. 예, 국이고. 오늘은 몇 분 검사했습니까? 오늘은 900명 넘게 했습니다. 하루에? 네, 오늘 하루에. 아,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하루에? 네. 이거 가져가시고 씻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드신 다음에 요대로 그대로 놓고. 그 요즘 저 식사 시간도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면서. 예. 결과 나오는 시간 동안 잠깐 가서 먹고 오기 때문에. 네. 예, 제 시간에 맞춰서 식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식사. 네, 힘을 내셔야죠. 여러분이 계시기에 또 우리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 화이팅! 네, 어, 위대한 밥상이라는 음식. 정말 멋있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돼지고기 바베큐에 뭐 이렇게 구이도 있고 몸국까지 다 3종 세트로 뭐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아, 저는 이 취지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분들을 위한. 네. 위대한 밥상. 그렇습니다. 요즘. 네. 시기에 가장 고생 많으신 현장에서 뛰는 정말 바쁘신 분들 중에 한 분들인데. 네. 아까 보니까 하루에 많게는 900명까지 진단 검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식사는 정말 제대로 하실까 하는. 그럼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네. 텐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위대한 밥상 한 끼로 든든한 또 식사가 되셨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위대한 밥상 신청자를 또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위대한 밥상의 주인공을. 그렇습니다. 추천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분들과 또 만나서. 네. 위대한 밥상을 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밥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상이 필요한 곳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밥상을 직접 만들고 싶다. 그것도 괜찮아요. 요리 지금. 네. 집에서 하시거나 또는 또 요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직접 이런 걸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내주고 싶다. 네, 그런. 야. 것들도 저희들이 신청해 주시면. 예. 저희 달려가서 따뜻한 밥 한 끼로 사랑과 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차게 또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유튜브 라이브 찾아가니까요. 여러분. 네. 맨날 나 혼자 들어와서 보지 마시고. 네. 친구들하고 야 우리 같이 가서. 그렇죠. 소문도 내주세요. 이렇게 좀 소문도 내주시고. 네네. 선물 저희들이 많이 준비할 테니까. 네. 저희들과 많이 소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시즌2. 네. 와랑와랑TV를 선보이면서 마음으로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욕심도 내보고 변화도 줘봤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MBC 와랑와랑TV가 많은 변화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코너도 새롭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저희 코너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더 알찬 내용으로. 네. 더욱더 화려한 CD와 크로마키로. 네.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